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이요. 장중에 7%대 고점을 높이면서 자, 다시 한번 14만 5,500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이 났고요. 자, 오늘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또 거래대금도 어제 2조 5천억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1조 5천억 정도가 동반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아직 우리가 1시 이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장 마감까지 2조 원 돌파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계속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단기 고점을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얼마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0만 원까지는 제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30만 원을 갈때 주가가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편한데, 자, 이렇게 일자로 가나요? 안 가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개인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주가가 30만 원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원래 개인들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쭉쭉쭉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 왜 자꾸 터져요? 개인들이 붙으니까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개인들도 털어주고 여기서 다시 올렸다가 뺐다가 지금 윗꼬리 달아주고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그재그 한 모습을 보이면서 타점을 계속 주면서 갈 텐데 제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점 꼭 확인하시고요. 일단 목표가 꼭 확인하시고 또 9월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윗꼬리 달고 거래대금 붙어서 만약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절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가 매수하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자, 명확하지가 않으시면요.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털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우리 유한양행 주주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선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좀 보시면,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제약바이오 주가 상승 속 세계 학회 출동을 한다. 관전 포인트 세 가지. 그래서 9월 미국 세계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 그다음에 유한양행과 HLB, 에스팜, 루니트 임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죠. 자,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음 달 미국과 스페인에서 열리는 글로벌 학회에 대거 참가한다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 FDA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K바이오 기대감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항암 연구 결과가 기술 수출과 품목 허가 등으로 성과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9월 7일에서 10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폐암학회 여기서 유한양행과 HLB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전 세계 저명한 임상 전문가들, 기업들이 모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학술 행사에서 발표되는 연구 결과가 뭐라 그래요? 곧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의약품을 승인을 할때 핵심 근거가 된다. 그래서 FDA 같은 이런 의약품 승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뿐만 아니라 시장 투자자들, 기업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큰 학계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학계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자, 뢰락자 관련해서 중요한 임상을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유한양행 세계 폐암학회에서 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뢰락자의 단독요법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앞서서 자, 지금 우리가 허가를 받았던 거. 자, 앞서 뢰락자가 허가를 받았던 거는 자, 존슨앤존슨 이중항체 치료제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었고요. 이 부분 말고 지금 병용요법으로 된거 말고요. 단독요법으로 해서 이번에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지난해 유럽종합회가 레락자의 미국 허가문을 열기 위한 자리였다면 이번 폐화학회는 레락자의 시장 확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무대다. 자, 이번 학회에서 레락자의 단독요법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연구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 자, 특히 경쟁 약물인 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자, 타그리소죠. 타그리소가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발표돼서 두 치료제의 경쟁 우위에 관한 세계 의학계 전문가들의 평가 시각도 엿볼 수 있는 전망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 타그리소가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폐암 시장을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데이터 값이 우리 내락자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자, 기존에 있던 이 타그리소를 이 점유율을 빠르게 침투해서 이걸 뺏어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자, FDA 승인을 받았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매출이죠. 잘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해서 임상에 더 우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자, 타그리소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비소세포 폐암 3세대 표적 치료제로서 주로 단독요법으로 쓰인다. 지난해 매출만요, 8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공개된 자, 이 데이터에 따르면 레락자 단독요법이 타그리소와 유사한 효능과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주요 데이터를 보면 단독요법으로 무진액 항존 기간 중환값 18.5개월로 경쟁 약물인 기존 치료제 타그리소 16.6개월을 앞서죠. 자,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데이터 값이 앞서면 자, 기존에 있던 약이 있고요. 이 신약이 효능이 더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 약을 대체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빠르게 기존 시장을 침투를 해서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16.6개월, 18.5개월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거의 2개월에 가까운 차이가 나죠. 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건 자, 지금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은 환자가 질병의 진행이 없이 생존한 기간으로 종양에 대한 약제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 지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발표되는 이런 데이터가 자, 굉장히 이번 학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유한양행의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자, 여기서 주가가 좀더 흔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흔들면 어떡해요? 여기서 다시 담아야죠.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일부 익절하시면서 조정 보이면 다시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면 다시 담아가야 되는데, 자, 이런 타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타점 관련해가지고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제가, 번호를 남겨드릴게요. 자, 위에 번호로, 자, 유한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자, 유한 관련해서 제대로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구간 구간마다 내가 매도를 해야 될 때, 또 매수를 해야 될 때, 자, 망설임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문자 주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경험하실 분은 010-2108-8706번으로 자, 유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중요한 타점, 매도 타점, 그다음에 조정 보일 때 매수 타점.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자료만 가지고 또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자료를 지금 해석을 하고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 목표가까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를 꼭 확인 하세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안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건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고 타점 같이 공유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같이 하실 분은 자, 유한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계속해서 치열하게 지금 쌓아왔던 데이터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해서 엑기스 핵심만 여러분들 같이 전달해 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은 왜 30만 원까지밖에 안 갔지라고 안 가냐고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제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손절하지 않고 잘
추가 매수하고 또 익절하지 않고 버텨서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가에 대한 확신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도움 됐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셔서 이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저도 유튜버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제가 여러분께 도움 드릴 텐데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선물 드립니다. 긴급 세력주 포착 관련해서 이번에 목표 수익률 40에서 50% 예상되는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매수 기간은 이제 8월 30일, 내일 금요일까지인데요. 일정이 이제 목금입니다. 목금. 2일 동안, 이틀 동안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슈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상한가는 한방 무조건 갑니다. 왜 가는지는 받아보시고 얘기하세요. 재료라고 지금 재료랑 그다음 이슈랑 일정 이 부분을 안내 드릴 텐데 지금 완벽한 이 세력이 키를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이 세력들이 이제 딱 여기서 올린다라는 게 확실할 때가 있어요. 딱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한 5천만 원 정도로 혼자 가지고 한 2천에서 2,500 정도 수익을 보려고 했는데 9월 달에 여러분들 뭐 있어요? 추석 있죠? 추석 앞두고 여러분들도 자금을 많이 융통을 하시잖아요. 돈도 많이 필요하실 테고. 그래서 이번에 수익을 같이 볼수 있게끔 제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세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시장이 매기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볼수 있을 때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보시고요. 제가 한 3거래일 안에 40에서 50% 수익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력이라고 문자 주셔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시면 한 400에서 500 정도 벌어 가실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 하시더라도 경험 삼아서 40에서 50만 원 하실 수 있으니까 한 여유 있으신 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세력주 포착될 때 드렸을 때단한 번도 실패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셀리드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셀리드 두번 타점 다 나왔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셀리드 수익 많이 봤습니다. 이때 바닥에서 3연선 가면서 370% 주가 치솟을 때 우리가 세력주라는 걸 완벽하게 확인을 했죠. 거기서 뭐가 붙었어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역대급 재료가 지금 붙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정말 크게 갔겠구나라는 걸 확신했고, 조정을 보일 때, 첫 상승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상승 나오면 눌러줄 때 조정 보일 때, 이때 들어가신 거예요. 마이너스 35%.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조정 보일 때, 여기서 4,400원 이하에서 이틀 동안 매수기에 줬고요. 그러고 나서 170% 올랐죠. 그리고 다시 조정 보이고 5,900원 이하에서 3일 동안 매수기에 주고 3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셀리드 관련해서. 수익 보셨던 분들도 지금 같이 이번 세력주 해보실 분들은 세력이라고 주시고요. 만약에 바빠서 못했다거나 바빠서 셀리드 못하셨고 사업하시느라고 바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에 세력주 눌림목 매매는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수익률은 40에서 50%. 매수 기간은 목금 오늘이랑 내일 양일간에 매수만 해놓으세요. 그랬을 때 이슈 뜨면 뭐라고 했어요? 상한가 무조건 가고 다음날 10에서 20% 추가 상승 나오기 때문에 지금 40에서 50% 수익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재료 여러분께 안내 드릴 건데 보시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지금 잡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한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종목 관련해서 정보 필요하신 분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유한이라고 문자 주시고 같이 주셔도 됩니다. 같이 주실 분들은 유한 플러스 세력 주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 보내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고 수익 나는데 도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채널 성장하고 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적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받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시고, 계속해서 기회 잡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